남매 중 9째인 내 동생 태석이. 아버지는 태석이가 9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학창시절 내내 우등생이었던 동생은 의과대를 졸업했고 어머니의 자랑이었고 가족의 희망이었습니다. 자기야, 오래 기다렸지. 오셔도 아들 얼굴 보기 힘들깁니다. 기다리다 안 오면 그냥 소금만 두고 가이소. 어머니. 혼나. 아이고, 어머니 아들 억수로 보고 싶었죠. 어여 먹으라. 고기 반찬을 해주고 자퍼도 빨리 묵기엔 김밥이 최고 아이가. 애미 신경 쓰지 말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심부름 시키라. 잠도 제대로 못 자가 얼굴이 까칠하디. 어머니 아들 요래 팔팔한데 무슨 걱정입니까? 아이고, 천천히 묵으라. 어머니, 그 속옷은 응급실 안내센터에 좀 맡겨주이소. 지금 갑니다. 아유, 물이라도 좀 마시그래. 우리 진우, 안녕. 인턴을 마치고 동생 태석은 군의관이 됐고 그때만 해도 가족 누구도 태석이가 사제의 길을 걷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신여사님! 신명남 여사의 9째 이태석! 오늘부로 제대를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충성! 왔나? 어머니! 아이고, 우리 아들아이가! 우리 아들아노! 왔어요! 아이고! 어머, 안녕하세요. 아이고, 태석이 왔노! 인사하들, 이제 어머니 호강시켜준 일만 남았네. 아이고, 아이고, 자식 덕방은 뭐하고로? 아이고.